어떻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경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단지 안에서 한 여성을 거칠게 끌고 나오는 남자. 저항하는 상대를 강제로 제압해 차에 태운 그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리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본 목격자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들을 추적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끌려나온 여성은 이틀 뒤 청주 대청댐 인근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납치범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피의자는 40대 최 씨.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경기도 성남의 한 모텔 사장님은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고 합니다. 12시 넘어서죠. 그때 경찰분들이 10몇 명이 계셨어요. 확실하게 저희 집에 들어왔다는 동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태연이 모텔을 찾았던 손님이 살인자였던 건데요. 또 다른 공범 역시 같은 날 오전 성남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납치, 살인을 지시한 뒤 서울 강남에서 검거된 남자.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의 정체는 36살의 이경우, 황대한, 30살의 연지호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행보는 다른 말을 합니다. 범행 두세 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사건 당일에도 최 씨의 집 주변을 맴돈 것으로 확인된 황 씨와 연 씨. 납치 이후 대청댐으로 이동해 인근 야산에 최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두 사람은 오전 7시 3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망치 주사기 혀를 차에서 있었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채 준비한 다른 렌트카를 타고 달아난 두 사람. 황 씨와 연 씨가 이곳에 남겨둔 흔적은 더 있었는데요. 사바구 흙바닥에다가 버리고서 신분이 부동으로 15층으로 올라가고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도주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안쪽에 위치한 텃밭에 범행 도구를 버리고 간 황 씨와 연 씨.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듯한 이들은 범행할 장소를 미리 답사한 듯 보입니다. CCTV도 목격자도 많은 서울 강남에서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른 황 씨와 연 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린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황대한이라는 사람이 울탄진에서 배달 대행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런 기사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인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 된 것 같아요. 최근 한 배달업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황 씨와 연 씨. 정작 두 사람은 숨진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살인을 청부한 이 씨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일까? 우린 피해자 최 씨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인을 발행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랑 이제 최 선생님이랑 이제 총판계약을 맺어요. 처음에 이제 기약금 5억을 이 재단 쪽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수익을 내려고 이제 코인을 거래소에서 산 거예요. 8천만 원 정도 알고 있어요. 가상화폐 회사에서 피코인 배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피해자 최 씨. 피의자 이경우는 이 회사의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럼 이 코인이? 지금은 1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원이요? 네. 이경우 씨가 살 때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 4천 원대 정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장한 지 몇 달 만에 피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이경우는 최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경우가 두 번이나 해가지고 좀 돈 2천만 원 지금 가져가 놓고 지금 뒤진에 사네 900만 원 해달라 오만 얘기를 다 해가지고 도대체 쟤는
처음엔 돈을 빌려줬지만 계속된 이경우의 금전 요구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 이경우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일까요? 그런데 근데 아무튼 1년여 반이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경우 씨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절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배우가 있고 뭔가 받기로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무비건사하고 자기가 다 그냥 쓰려고 한다고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경우에겐 분명 배후가 있을 거랍니다. 사건이 있기 전 그는 석연치 않은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는데요. 저희랑 있을 때에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투자만 보면 사람 죽이고 일랑 시켜서 도피하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들어오면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전. 경찰이 앞서 붙잡힌 3인조에게 납치와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추가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경우에게 살해를 지시한 진짜 배우로 의심되는 그는 50대 남성 유 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대표 항상 핸드폰을 두 개 다니고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자기가 이더리움 500개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때는 50억, 60억인 걸 항상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코인 업계의 큰 손으로 유명하다는 유 씨 부부. 늘 코인 지갑 속에 거액을 자랑했다는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P코인의 투자자를 모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은 그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금방 상장이 된다고 대표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들의 수법은 일단은 한 12명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이고 뭐고 좋은데 내가 처음에 나도 10,000원 넣고 15,000원을 받았는데 얼마 좋겠어요. 그러면 형, 형도 10,000원 넣으면 15,000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년도 아 332원. 예, 거기서 9,999원까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한 3-4개월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3-4개월 만에.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해먹었다. 최 대표가 해먹었다. 이 사람한테 보면 다 해먹었다. 이 사람이 해먹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해 막대한 손실이 생긴 뒤 최 씨와 유 씨 부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대표라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으로 인한 원한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범행을 한 사람이 투자 손실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죠. 실제는 제가 그시로부터 여기 소개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쪽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남편이랑 가상화폐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 움직임을 지도하고 뭐 그랬다고 한 사람으로 들었어요. 남편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가상화폐 사기로 인해서 다른 코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엮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회사와는 무관한 투자자들 간의 다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대표. 그런데 제가 시리를 고소한 걸 알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그때 저기 수사경찰서에 제가 갔던 거고 최 씨와 유 씨의 아내가 서로 9억 원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최 씨와 유 씨 부부를 잘 알고 있다는 투자자 동준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반환받기 위해서 피해를 계속 만나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해달라 해서 만나게 됐었던 게 논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근데 한 3주? 거의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강금. 2년 전 P코인 폭락 당시 피해 구제를 논의하는 문제로 유 씨 부부가 머무는 호텔에 찾아갔다는 투자자 동준 씨. 그중엔 피의자 이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특수 강도와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 씨 부부는 모든 문제가 최 씨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는데요. 내가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하던데요. 뭐 그 누가 이렇게 이렇겠지.
아, 이게 전연히 지내겠죠. 그 지내는데 선수 아이가 없는 말 지내는데 빼들어갖고 장구코 해면 빨리 시작해갖고 내가 그 조금 전에 문자 보내놨거든. 내가 지기는 거 원래 내 전문이다. 네. 내가 진짜 뭐 지금 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거는 내가 저거는 이제 도를 넘었고서 내가 지기 때문이잖아. 이 과정에서 피의자 이경우는 유 씨 부부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유 씨가 그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들의 연합은 곧 최 씨의 위기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돈이 급하니 어떤 돈이든 그냥 주면은 그 사람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거라고. 나한테는 이 경우가 똥덩어리였어. 그러니까 어쨌든 무고에서 처벌을 받아야 해. 근데 생뚱맞이 이 경우가 사실 확인서를 역같이 쓰서 낸 거야. 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다가 이렇게 한 거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이 경우도 따로 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나한테다가 지금 차용증 써가지고 돈 가져간 거에 대해서 내가 민사, 형사 다 걸을 거예요. 유 씨 부부와 법정 다툼 중인 최 씨에게 이 경우와 불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사기, 시세 조작, 유사수신 3개로 걸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범죄 사실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다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걔의 이제 조건은 자기 고소를 취하해달라였어요. 나는 고소 자체를 취하하라는 게 아니라 몇 번 빼자는 얘기야. 걔네를 잡고 싶은 거에 어쨌든 이제 어떤 증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이니까 나는 증거가 너무 많아. 최 씨가 쥐고 있다는 자료는 대체 뭐였을까? 그런데 이 경우 일당이 최 씨를 미행하기 시작한 건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유 씨가 이 경우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은 이 경우의 담당 변호사가 과거 유 씨 부부의 법률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었던 건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 경우가 근무한 직장 역시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우린 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전화 중이라고. 그리고 이날 해당 변호인은 이 경우의 변호를 사임했는데요.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의 진짜 배우는 누굴까요? 굉장히 복잡한 그 불법성을 다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이 범죄는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범죄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코인을 이제 강취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손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피해 여성을 해코지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씨가 이제 청부를 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고리잖아요. 조금이라도 서로 말을 맞추지를 않으면은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청부에 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 메신저가 필요할 수는 있죠. 배후 의혹을 받는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엮인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투자로 만난 사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비극 앞에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쨌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뭐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코인을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왜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건의 진짜 배우는 최 씨를 왜 살해한 걸까요? 그는 뭘 손에 넣었을까요?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와 그 지시를 따른 황대한 연지호는 원하는 걸 얻었을까요? 최 씨가 숨지기 전 이경우는 최 씨의 코인 지갑에 남아있는 잔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최 씨가 갖고 있었던 건 P코인 88만 개. 당일 기준으로 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다. 그만 원 두시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